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겨울방학 국어 공부 이렇게 계획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인강을 듣고 어떻게 학원을 다니고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방까지 제가 합쳐서 8주라고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학원에 겨울방학 특강을 들어오는 친구들은 8주 과정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8주를 계획해서 강의를 하나를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 역시도 8주에 맞춰서 기본 강의인 문학의 정석, 독서의 정석, 뭐 문법의 정석, 이런 것들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 이 8주 동안에 무언가를 많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서, 문학, 문법 또는 화작의 기본 개념 강의들을 내가 마스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본. 모든 공부는 기본이 곧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하면 기본을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국어 기본 하면은 문학 개념을 암기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필수 뭐 문학 작품 정리하는 걸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비문학지문 기출 풀어보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은 기본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란 여러분들, 자, 내가 낯선 작품이 나와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거. 독서 영역, 과학, 기술, 경제 이런 지식이 전혀 없어도 주어진 글을 논리적으로 읽어가는 힘을 키우는 것. 그 방법을 아는 것.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 개념의 원리를 이해해서 내가 어떤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명심하시고 나는 기본만 완성해보자. 그것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8주가 끝나면 선생님들 강의도 완강이 돼 있을 것이고, 그 이상 더 길어지면 그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은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8주 안에 겨울방학 때 기본을 완강함과 동시에 내가 그 강의를 한 번도 반복을 했어. 그러니까 최소 2번 이상을 들을 수 있는 인강으로 계획을 한번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강 완강 계획표 8주 완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독서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3시간 인강을 들으세요. 3시간 들을 때 월요일 날 듣습니다. 3시간. 오전에 3시간 듣는다고 칩시다. 보통 인강 1시간짜리 3강 정도밖에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수요일은 다시 이걸 복습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 복습의 의미는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거거든요. 일단은 복습을 합니다. 됐죠? 역시 문학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화요일 날 문학 인강을 3시간 듣습니다. 그럼 목요일 날 똑같은 내용을 복습을 합니다. 역시 암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문법, 금요일 날 3시간 듣고 토요일 날 복습을 합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뭐 할까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더 듣고 싶고 약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또한 가지. 저는 이 복습 인강 한번더 듣는데 빨리 끝났어요 라고 했을 경우, 이제 한번 봅시다. 복습과 원리 적용하는 겁니다. 자, 복습을 할때 목적이 뭐라고요? 절대 다시 들으면서 그 내용을 암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깨우치기 위한 겁니다. 체인호 공부에서의 본질은 내가 이 작품을 정리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작품은 이렇게 접근했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음 작품이 나온다면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 그런데 내가 앞에 강의 들을 때까지는 이 작품을 자꾸 암기하려고 했어. 그걸 자꾸 버리는 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이거였네? 난 아직도 주관적으로 풀고 있네? 라는 걸 깨우치는 게 공부고, 그걸 위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체인호 인강을 듣는다고 쳤을 경우에는 처음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들릴 거예요. 근데 다시 두 번째 들으면 내가 놓쳤던 거, 이해가 되지 않은 거,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복습한다고 해서 빠른 배속으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우치기 위해서 복습을 한다. 암기가 아니다. 그래서 강의 두 번째 들을 때는 내가 처음 듣는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자. 원리를 적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일요일 날 하거나 아니면 2시간은 복습, 1시간은 원리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2년 전부터 독서 지문들이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2년 또전한 3년 동안은 굉장히 길었어요. 7, 8단락으로. 근데 다시 최근은 학생들이 끝까지 못 읽으니까 지문이 짧아졌기 때문에 옛날 수능 지문 읽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 지문을 가지고 문제 말고 지문 중심으로만 내가 논리적으로 읽는지를 연습해 보는 것이고요.
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최근 기출 문제 한 2, 3년치를 가지고 놓고 자, 한 시간 안에 하나만 할 수 있으면 하나만 하세요. 두 개 할 수 있으면 두 개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학은 작품보다는 오히려 또 문제, 즉 보기를 먼저 보고 보기를 내가 제대로 읽을 수 있고 보기와 선택지를 잘 연결시킬 수 있는지 요거 중심으로 보세요. 문법은 적용할 때 최근 역시 3년 기출에다가 해당하는 영역, 내가 지금 의문론을 들었으면 의문론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만 풀어보는 겁니다. 내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요 원리 적용은 여러분들 일단은 1시간 정도, 복습을 2시간 했다면 1시간 정도. 근데 선생님 저는 실력이 좀 많이 낮아요 라고 한다면은 원리 적용은 하지 마시고 복습만 한 번 더 하면서 기본을 더 쌓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게 쌓여 있으면 원리 적용하는 건 금방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수능 인강은 계획 짜시고 한다면은 8주가 아주 알차게 보내질 겁니다. 저는 국어쌤이라고 해서 국어만 하루 종일 하라가 아니잖아요. 국영수 중에 국어 하루에 3시간 투자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국어 1등급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의 논리에 탑승하십시오.